돌봐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이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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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포승수입니다. 오늘은 앵무새가 싸워요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이런 질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 앵무새가 싸우는 경우들이 좀 매우 여러가지인데 앵무새가 종류가 달라서 싸우는 경우가 있고 개월수가 틀려서 싸우는 경우가 있고 그냥 상해가 안 맞아서 싸우는 경우가 있고 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. 싸우는 경우 결국에는 근데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. 그냥 코뇨코뇨끼리끼리는 잘 지내요. 이 코뇨코뇨끼리 잘 지내다가 다른 코뇨가 오면 또 그 코뇨를 공격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친구가 뭉쳐지면 이렇게 편이 돼버리면 이렇게 돼요. 근데 편이 없고 편이 없으면 그 친구가 잘 돼요. 이렇게 같이 짝으로 잘 지내는 종류들이 있어요. 그리고 그냥 독고다이인 종류들이 있고요. 뭐 카카리키나 이런 거 보면 독고다이예요. 좀 그러니까 싸우는 경우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싸우면 뭐 발가락도 잘릴 수도 있고 발톱도 빠질 수도 있고 부리도 깨질 수 있으니 이건 조심해야 돼요. 그래서 항상 다른 새를 접촉을 시켰을 때 어떤 정도인지 근데 요 정도 싸우는데 크게 싸우는 게 아니면 괜찮아요. 크게 싸우는 게 아니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싸움을 붙여서 서열을 만드는 게 나아요. 아예 안 싸울 순 없으니까. 근데 조금만 싸워도 너무 싸우는 건지 아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경우는 괜찮고 진짜 제대로 싸우는 거는 부리가 깨지거나 뭐 이렇게 위험할 정도로 싸우거든요. 앵무새가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조금 그냥 부리 요 정도 하는 거 가지고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너무 심하게 싸우는 거는 외롭게 둘이를 만들어야 돼요. 그러니까 이 앵이가 이 앵이랑 세 장을 분리해서 같이 놔둬야 돼요. 같이 놔두고 어떻게 돼요? 요 중간에 밀렛을 같이 꼬아놓거나 같이 먹을 수 있게끔 같이 먹고 같이 자게끔 같이 뭘 행동할 수 있게끔 그 사이에 세 장과 세 장을 같이 놔두고 맨날 보는 사이인데 그 사이에 영양바를 놔두든 밀렛을 놔두든 같이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같이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. 그렇게 보면 이제 정이 쌓이는 거죠. 그럼 또 그 종류 둘이는 또 친해져요. 근데 또 딴 친구가 또 오면 어떻게 돼요? 또 그 친구랑 또 안 좋아요. 그러니까 딴 친구랑 친해진 친구가 있으면 오히려 다른 친구가 오면 또 둘이 합쳐서 또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. 일단은 싸울 때는 무조건 처음에 너무 심하게 싸운다 싶으면 무조건 이렇게 분리해서 같이 있어줘야 돼요. 그리고 밥을 항상 같이 먹게끔 좀 해줘야 됩니다.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. 싸울 때는. 그리고 싸워도 좀 무서운 새들이 있어요. 퀘이커, 카이큐. 너무 대형까지는 안 넘어갈게요. 그냥 카이큐까지. 카이큐 정도는 좀 질투도 심해요. 카이큐는 정말 막 진짜 잡듯이 막 잡아요. 그렇기 때문에 카이큐가 쓱 이렇게 가면서 어정 가니까 카이큐 같은 경우는 좀 잘 봐야 돼요. 질투도 심하고. 그리고 모란앵무 이런 부분도 조심해야 돼요. 왜냐하면 그 부리가 너무 세서 발가락이 잘 잘릴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모란앵무는 특히 발을 잘 물어요. 그러니까 오히려 왕관앵무는 좀 괜찮아요. 왕관앵무는 싸움이 그냥 이렇게 막 머리를 뜯는 것보다는 그냥 요래 하는 겁니다. 크기에 비해 부리가 좀 작아요. 크기에 비해는 그런 성향이 있으니까 아 모란앵무네? 아 모란앵무랑 너무 싸우네? 이러면 좀 분리를 좀 해놔야 돼요. 왜냐하면 발톱을 공격하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앵무새를 싸울 때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. 서로와 서로를 모르니 싸우는 거니까 이동장과 이동장 사이에 뭐를 먹이를 놔두든가 항상 알아가는 시간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. 그러다 보면 그 둘이 친구가 될 수 있어요. 근데 진짜 나는 죽어도 이 새랑은 친구하기 싫다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무조건 친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. 왜냐하면 앵무새도 생명이기 때문에 자기 성격이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같은 공간에 사람이라 생각해보세요. 내가 이 친구랑은 원수고 완전 진짜 싫은데 같은 공간에 있다가 친해질 수 있을까요? 아닌 사람도 있다는 거죠. 근데 서로 모르는 사이에서 조금 그냥 티격태격 했다가 같이 이렇게 밥 먹고 같이 일하다 보면 친해질 수 있듯이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친해지는 시간을 만들어주고 그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공간에서 같이 하는 거를 만들어주세요. 그러다 보면 이제 친해질 수 있어요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네, 딱 팩트만 얘기합니다. 네,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합니다. 안녕!